난다 근데.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? 아니 그냥 하루에 뭐 몇 알씩 이렇게. 그건 좀 힘들어. 솔직히 요즘 힘들거든. 몸에 좋다는 느낌 드는 이거 있잖아, 그지? 몸에 좋다는 게 확 느끼지? 어렵다. 이거 있잖아, 사실은 실패합니다. 이거도 한번 지금 갑자기 불났는데 신나로 확 부르는 느낌이야. 실패야. 조심해, 이게 실패야. 진짜 맛있겠다. 열기 전에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. 그래 그래. 열기 전에. 열기 전에. 무조건 열자마자 먹기. 이것도 시켜요? 이거 시켜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야 걸린 사람만 걸리게 돼 있어 원래. 아 이거 마무리로 정신만 이거 하면 되겠네. 어떻게 만들었어? 아 이게 다 똑같이 동량이야. 이거 맞아 하나 빨리. 요거는 괜찮을 거야. 이거는 괜찮아. 이건 애들 내가 간식으로. 아니, 네 개이잖아. 이게 제일 이상한 게 사진이 가득 보여서. 야, 이렇게 쉬어? 진짜 그런 닭살이야. 아니, 그게 왜? 소름이. 아, 지금 소름. 저들아, 야, 소름. 우와, 야. 딱 상상은 아, 향긋하고 호두알. 호두니까. 먹는 순간에 반전이야 반전. 아니 봐봐 생긴 거 봐 얼마나 예쁘게 생겼어. 인식이야. 어 생긴 거 냄새부터 같이 탈모래. 이 김치. 와. 어. 또 이 개성 씨. 우와. 이건 보쌈인데. 어 그러네. 밤이 들어가 있네. 밤이 들어가고 다 보쌈이지. 아무튼 이게 배추도 썰어놔야 되고 모두 잣. 그게 원래 다 그러니까. 보쌈김치 딱 맛있어 보여. 딱 맛있어 보여. 진짜 보쌈김치 너무 좋아. 지금도 이렇게 잘라놨어. 요거 하나만 집어줘봐요. 뭐? 이거? 아니 이거 하나. 이거. 아니! 안 먹어. 일로와. 이거 맛있겠다. 야 그걸 어떻게 먹어.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잖아. 배추가. 야 이 정도 먹어야 돼. 빨리 어 이건 얼마 안 돼. 이건 얼마 안 돼. 안 짜. 와 이거 대박이겠다. 달아요. 어? 달아. 먹어봐. 예. 와 여기에 아 보쌈 김치 좀 맛있어. 이거 보쌈 김치. 조금 나을 내대로 그냥. 누나 먹어본 보쌈 김치는 제가 먹어본 한 36년 동안 최고인 것 같아요. 아 진짜? 야 이거 되게 되게 맛있네. 오늘 우리 일단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집밥은 주제가 뭡니까? 오늘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먹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맞아요. 우리는 엄마도 이북분이고 네. 친정엄마도 그리고 저희 시댁도 이북이에요. 다 이북. 그래갖고 오늘 약간 그쪽 느낌이 나겠는데? 오늘 이북식이네 그냥. 그렇지. 오늘 뒷집 만들어라. 이렇게 항상 저 만두. 만두 이렇게 이북은 항상 이렇게 뒷집 있잖아요. 아 그래서 뒷집 만두. 뒷집 만두. 조선팔도 이게 조선팔도 반만하게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왕만두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같은 양념을 넣어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묵은지예요. 네. 묵은지를 이제 좀 넣고 청국장 우리가 내가 그랬잖아 청국장을 집에서 띄워. 청국장. 집에서 직접? 이 간단한 방법을 연구를 해냈어 알아냈어. 그래가지고 그거 청국장을 집에서 보통 띄우는데 그걸 갖고 묵은지 넣고 청국장을 부풀고. 근데 이거 이 계란도 왜 이런 많아요? 아, 이 계란 이제 요거 뭐 할 때 전을 조금 부추려요. 오늘 전. 족발을 네. 저희가 족발을 원래 이렇게 족발전. 네, 족발을 전 부친다는 거 못 들어봤죠? 처음 들어봤어요. 오? 이 껍데기가 쫄깃쫄깃하잖아요. 그 식감이 족발 식감은 있으면서 아니 그리고 그야말로 아이들은 인간식이고 아빠의 계란 술안주야. 그렇지. 갑시다 이제 퀴즈. 한 입을 먹어야 이게 먹겠지. 인상적으로 한 입 먹는 이 추억이 이게 임팩트가 또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? 첫 입은 뭐 먹는 거예요 지금? 자 만두가! 이분씨 만두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어 만두! 예. 난 아까도 만두가 먹고 허리야 허리야! 먹어! 네,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. 예. 자 커피, 음료수, 라면 이 음식 들의 공통점은 인스턴트. 아, 난 똑같은 생각 어디 이렇게 똑같은 생각 어디 이렇게 무섭다 이제. 야 나는 니네 줄이 무섭다.
형 무서워요. 무서워요, 남산. 야, 내가 무슨 승태 저씨야? 남산이 왜 그래?